자, 여러분들 16번 또 들어가도록 하죠. 16번 보시면 도시개발법 명상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등, 그때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말하죠. 이자들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순자가 12명이 있는데, 12명 중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자 또는 그들이 만든 조합을 1차로 시행자 지정을 해서 보내죠. 그런데 그네들에게 바로 사업 시행권을 주지 않고 여기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으로 투입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번이죠. 그 토지 소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정권자가. 그래서 1번이 답이죠. 그런데 2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서 이것은 시행자 변경 사유죠.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보시면 이 도시개발법명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인데 이 수용 사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들 사업 절차상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공직법상 사업 민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되어서 법적으로 수용권이 부여되죠. 그래서 그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시행자가 국지전공인 공공사업 시행자든 민간사업 시행자든 수용권을 발동받기는 한데, 다만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하고자 할 때는 추가 동요권을 필요하죠. 어떤 추가 동요권을 필요하느냐?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 한해서만 민간 시행자는 수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국지전공인 공공시행자는 그런 토지 소재의 동의 필요 없이 수용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2번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그때 공공시행자 그때 줄 거 봐요. 공공시행자는 약적으로 국지전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인 6명, 토수는 관찰맨, 그리고 지방공사, 이네들 말하죠. 그 이네들은 공공시행자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한다. 그때는 토지소의 동의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수용을 할 때만 그 동의를 필요하느냐? 민간 시행자. 얼마의 토지 필요하냐? 이렇게 도시발구역이 있다면 도시발구역 내 토지를 3등 나눠서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를 하지 못한 땅의 소유자가 10명 있다면 10명 중 가반수인 2분의 이상, 2분의 이상인 5명, 가반수가 아니라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명 있다면 10명 중 5명의 동의를 얻으면 나머지 반대파 것 수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7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아닌 민간 시행자는 그래야 돼. 공공사업 시행자가 아닌 민간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미리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민간 시행자에게 조용한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18번. 환지방식 사업시행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3번이 틀린 건데 3번 잘 봐두셔야 돼요.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은 마지막에 그 환지를 정하지 않고 돈 주고 보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환지 부여, 환지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자, 또 신청을 하지 않고 뭐 나 돈 받고 나가겠다라고 동의서를 줬던 그 토지소유자, 그 땅이 이거다라고 가정합시다. 이 땅 주인은 A인데 여기에 임차권자인 B가 있다 합시다. 그래, 아직 임대차 기간이 안 끝났는데 이 A가 시행자에게 나 돈 받고 나갈 테니까 환지 지정을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토지에 임차권자인 B가 있다 그러면 임차권의 동의도 반드시 얻어야 돼요. 임차권자가 동의서 안 주면 환지 지정해가지고 임차권자가 가서 잔여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임차권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3번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거기 틀렸죠. 수정해야 됩니다. 동의가 없어도 그 말을 이렇게 해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반드시 받아야 돼, 반드시. 임차인의. 그래서 3번에 틀렸죠. 자, 19번. 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 틀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5번이 틀렸죠. 5번은 지난해에서도 달아드렸죠. 그래서 5번이 왜 틀렸는지 다 아실 거예요. 5번. 토지 등 소재란 주관경 개선사 및 재개발사부 경우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5번의 끝에래. 정비구에 위치한, 정비구에 위치한, 하나는 지워버려도 되겠네. 반복되고 있어요. 정비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으로 말하죠. 그런데 재건축사부 경우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그 위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를 말한다. 이게 바뀌었죠? 그래. 주관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 이것은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을 말하죠. 그런데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건축물 및 정비구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고, 20번. 정비법령상 정비구역 등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3번이 틀렸는데, 정비구역의 지정원자는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도 이상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부로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있다. 없다 틀렸죠. 그래, 이 정비구역은 분할지정, 결합지정, 통합지정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21번.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이다? 틀린 거. 2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재개발 사업은 시행 방식이 두 가지 있죠. 재개발 사업은 시행 방식이 두 가지 있죠.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한테 분양신청을 받아서, 토지에서 뭐 건축물 소유자한테 분양신청을 받아서 그네들한테 건축물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방법.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이렇게 변하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땅만 밀어서 땅 주는 방법, 이걸 환지 공급 방법을 하죠. 근데 이걸 섞어서 한다, 이걸 혼용이라 하는데 혼용 방법은 안 돼요.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 방법, 이렇게 두 가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혼용하여, 이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남은 다 맞고, 22번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이다? 틀린 거. 1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조합은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6개월, 그게 틀렸죠.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이고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몇 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임원으로 나갈 수 있냐? 5년이죠. 3년이 틀렸죠. 그래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임원으로 둔다 이렇게 되죠. 3년이 틀렸습니다. 23번 관리처 목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4번. 이 사업 중에는 관리처 목격을 수입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중지한다. 이 특히 수립한다, 폐지한다, 중지한다. 그때는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확정돼요. 그래서 신고가 틀렸습니다. 신고 지워버리고 인가를 받아야 그래요. 신고해야 그만 지워버리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24번 관리처 목격 등인데 틀린 거. 답은 4번인데요. 조합이 그때 조합할 때 조자를 재개발 조합 이렇게 써요. 재개발 조합 앞에 따 재개발. 그래 이 재개발 조합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다 끝내고 나서 임대주택을 일정필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 임대주택을 재개발차 만들었으니까 재개발 임대주택 아래 이 임대주택을 넘겨 받아가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누구한테 요청하냐면은 국토교통장 시도사 시장 군수도 토지주택공사 등 이네들한테 받아가주세요 이렇게. 이때 우선 인수권자가 누구냐면은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에요. 그래서 바로 4번 조합이 재개발 조합이 재개발 임대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하여 인수해야 된다. 이게 틀렸어요. 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말 줘버리고 그 자리에 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네들이 우선 인수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한테 인수를 해 가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 변경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1번이었던 것인데요. 왜 1번이 틀렸냐. 자, 전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용도 변경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용도 변경은 함께 나오니까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를 해 두시라고 그랬죠. 자, 이 단독주택을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걸 일반 음식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일반 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설입니다. 일반 음식점은 법적으로 여기에는 입지시킬 수 없습니다. 전용 주거죠. 1종, 2종 다 일반 음식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보전녹지 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여기는 법적으로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어요.
그래 우리가 국토개발을 통해서 이걸 공부했습니다. 이런 책이 아니면 용도변경 절차 거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일반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냐. 용도변경할 때 허가냐 이렇게 용도를 변경할 때 허가냐 신고냐 이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홉 개의 시성을 순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산, 전문, 영교, 건주구. 이렇게. 이때 여기 2종 근생인 일반시험 여기에 속하죠. 여기. 그리고 주택은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일반 읍점인 2종 근린생활서를 2종 근생을 2종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다. 그때는 신고하면 되겠죠. 신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죠.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주택을, 이게 주택이죠. 주택. 이 단독주택을 일반 읍점인 근린생활서로 용도한다. 올라가죠. 올라가요. 제가 말을 잘못 드렸어요. 자, 지금 주택을 2종 근생인 일반 음식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하니까 주택을 근린생활서로 바꾼다. 올라가니까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허가. 그래서 1번 단독주택을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다. 그때는 마지막에 신고해야 한다. 틀렸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남은 다 맞고요. 26번 제2종 근생이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죠? 바닥면적은 다 400이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무조건 2종 근생이에요. 1번은 뭐냐? 이용원부터 산후조리원까지는 제1종 근생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27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이다. 설명 좀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3번인데 왜 3번이 틀렸냐? 3번 보면 마지막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은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초고층 건축물. 하나, 두 번째, 바로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연면적은 10만 평대 이상,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3번 보면 자, 이 층수가 이렇게 16층 이상이고요. 플러스 동시효과입니다. 동시효과. 그리고 연면적 10만 평대 이상. 여기에 이거예요. 16층 이상이고, 즉 연면적 10만 평대 이상이고 16층 이상인 거. 동시효과, 동시효과. 층수는 16층 이상인데 연면적이 2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안전단 실시 안전영향평가 실시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동시효과니까 그 이거나 이게 틀렸어요. 그걸 수정해야 합니다. 3번 그래서 허가권자는 16층 이상이거나 이거나를 줘버리고 16층 이상으로서 1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0만 평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두 간대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간대.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건축법령상 사용승인 등 틀린 거. 답은 4번이죠. 4번이 왜 틀렸냐. 마지막에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용승인 신청대상 건축법상 건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라. 사용승인 신청 대상은 세 가지가 있죠. 건축 허가 받은 건축물. 공사 끝났다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건축 신고해서 공사 마쳤던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한 가산축물. 이 세 가지만 사용승인 신청 대상이 되고요. 이것은 사용승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축조, 신고, 대상, 가산축물. 이것은 착공신고 대상도 아니고 사용승인 신청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4번 건축가 대상 가산축물 이것만 남겨놓고 또는부터 축조신고 대상 가산건축물 이거 다 지워버려야 돼. 또는부터 축조신고 대상 가산건축물 이게 지워야 돼. 그거 이거 축조신고 대상 가산건축물 이거 지워야 돼. 이건 사용승인 신청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도 아니냐면 건축 협의를 마친 공용건축물 이것도 사용승인 신청 대상 아니라는 거. 자, 29번 건축법령상 내용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틀렸는데 땅 속 이걸 지폐아래 부분이라 하죠. 지폐아래 부분인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심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틀렸죠.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걸 넘어도 된다 그래야 되죠.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 말 치버리고 넘어도 된다. 그래 이 건축선이 확정됐다. 확정되면은 지표 아래 건축물 및 담장은 그 건축선 수익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되지만 넘어도 됩니다.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되고 지상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상은 건축물 및 담장 부분이 건축선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표 아래의 부분인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도 된다. 이거 꼭 구분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30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30번을 보시면 건축증이 나와 있죠. 틀린 것. 답은 3번입니다. 3번하고 1번 지문을 꼭 구분하시라 했죠. 1번 보면 건축증을 애당초 체결하고 싶다 그때는 이에 당사자인 뭐 토지수자가 건축물자 지상공자 이네들 전원 합의해야 돼. 전원. 그런데 3번 이 협정을 폐지하려고 한다. 폐지. 3번의 폐지. 폐지할 때는 전원 합의 필요 없고 가반수의 동의. 그래서 전원을 지워버리고 가반수.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